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백봉기 합봉타임 백봉기입니다. 예스!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, SNS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그 지겹도록 뜨는 광고들이 있잖아요. 광고처럼 될까?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? 그럼 말도 안 되는 광고에 나오는 그 제품을 제가 직접 사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어떤 제품이냐, 일단 그 문제의 광고 먼저 보시죠. 보셨죠 여러분? 아무리 락스를 뿌려서 뭐 닦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곰팡이가 바로 그 제품을 바르고 나서 뭐 한 몇 시간 후 지나면 정말 물로 그냥 씻어내기만 해도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정말 그렇게 될까?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. 바로 요 제품입니다. 공백에서 나온 곰팡이 제거젤 한번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광고처럼 안 되기만 해봐라. 네, 욕실에 들어왔습니다. 예, 저희 집이 워낙에 깔끔해가지고 별로 곰팡이가 없는데 제가 이 제품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사실 곰팡이를 키웠습니다. 예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곰팡이들을 이 곰팡이 제거젤로 제거해보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시죠? 자, 여기 보시면 이런 데 곰팡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저 곰팡이 위에 이 젤을 짜놓고 두세 시간 정도 방치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. 왼쪽 부분만 짜놓고, 자, 이 오른쪽 부분은 한번 남겨 놓을게요. 자, 이쪽 부분은 제가 칠했고요, 이쪽 부분은 제가 안 칠한 곳입니다. 두세 시간 후에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이쪽에 그 타일 사이에 낀 그 곰팡이들 보이시죠?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곰팡이 제거제를 발라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굉장히 듬뿍듬뿍 발라놨습니다. 자,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제가 외출을 했다가 3시간 정도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와, 진짜 신기하다. 예, 아까 칠한 부분이군요. 곰팡이가 없어졌어요. 자, 안 칠한 부분은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칠한 부분은 없어졌어요. 곰팡이가 다. 오, 진짜 신기하다. 자, 이제 저쪽 화장실도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이 왼쪽 부분이 아까 칠한 부분이고, 제거제를, 곰팡이 제거제를, 그리고 오른쪽 이쪽은 안 칠했는데 확실히 다르죠? 오, 그냥 이 젤을 발라놓기만 해도 이렇게 없어졌습니다. 와, 진짜 신기한데? 오, 그 곰팡이 있는 부분에 발라놓기만 하고 한 두세 시간 후에 확인해보니까 곰팡이가 없어졌어요. 이거 바른 부분에 곰팡이들이 싹 없어졌어요. 공백에서 나온 곰팡이 제거젤, 절대 협찬 아니고요,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하는 겁니다.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. 허위 광고가 아니었어요. 과장 광고가 아니었어요. 진짜로 효과 있습니다. 여러분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곰팡이 제거젤 솔직하게 리뷰를 해봤고요, 다음 시간에는 설마 진짜로 이렇게 될까? 라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. 그런 광고에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솔직하게 리뷰하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